존경하는 210만 국민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누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202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누리 과정에 대한 합의와 예산을 짚어보고 충청남 도의회의 자세에 대한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합의 부분을 보면 2012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제24조의 개정안을 통해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키로 했습니다. 당시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부금의 비율을 낮추자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부금의 비율 20.27%를 지키는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았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전체를 책임진다고 합의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기재부와 교육부 간의 합의이고 교육감은 협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2012년 8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를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까지 교육청이 뜻함께 되었습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늘렸던 것입니다. 이후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2015년까지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은 파동을 불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2015년 10월 6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대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지출의 범위를 개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수추계가 제대로 되었고 교부금이 예정대로 지급이 되었다면 재정적인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교부금 예상액은 49조 4천억 원이었지만 실제 10조 원이나 부족한 39조 4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2월 15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세입체출 예산 편성 현황 중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예산은 만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2년 4조 5,875억 원,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된 2013년 3조 6,083억 원, 2014년 3조 1,246억 원, 그리고 2015년 2조 8,817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은 2조 3,542억 원입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 214억 원, 2015년 3조 9,521억 원으로 급등했고 2016년은 4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도 교육청과 의회의 사정이 불편했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3항을 위반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및 불령의 법체계를 알고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7만여 명의 어린이집 아이들과 2만 6천여 명의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중요합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의 대상 아이들보다 3배나 더 많은 2만 26만 1천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따뜻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 겨울에는 매트를 입고 수업하는 일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도 도청으로부터 받을 학교용지 부담금 425억 원을 받아서 편성하려고 한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충남 내부에서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하고 남을 나라 하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도록 힘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의원의 대표권은 출신 지역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도민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 도민이 아닌 210만 도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뜻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자라나는 충남의 아이들에게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지고 신뢰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에서는 도의회와 충남의 학부모들이 함께
중앙정부의 느리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구에 적극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